현재로서는 대북 코인 사업 관련해서 전임 시장님 시절에 서울시가 어느 선에서 연루돼 있었는지 실무부서 차원에서는 접촉한 사항은 없다고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다면 수사 요청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의원입니다. 시장님, 먼저 서울시가 대북 코인 사업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 6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와 에리카 강이라는 여성이 주고받은 메일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김 의원 말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 이재명 시장이 북한에 무슨 이더리움 연구소도 만들고 이더리움 서버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런 내용을 이메일로 서로 주고받았다고 김 의원이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을 돕겠다는 것, 더군다나 이적 행위를 하겠다는 건데요. 아무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김 의원의 발언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김 의원 발언 후에 저희 의원실에서 찾아보니까 에리카 강이라는 분이 크립토 서울의 대표인 강현정 씨더라고요. 화면을 보시면 에리카 강이 대표로 있는 크립토 서울은 2019년에 서울에서 서울 창업허브 블록체인 협의체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3일간의 행사를 주도해서 서울시 산하 산업진흥원에서 지원금 1,800만 원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그리피스와 강현정 씨의 이메일 대화를 볼 때 당시 박원순 시장이나 당시 서울시 간부들, 특히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하던 간부들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세히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문제가 있으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조사를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몰아서 해주십시오. 이것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도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2017년부터 지난 5년간 남북협력기금에 242.2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직전 5년, 그러니까 2012년, 2016년 동안에 비교하면 무려 15배가 넘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예산이 어디에 15배나 느려서 써져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대북코인 사업이 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나와서 의혹이 제기되는 마당에 15배나 불어난 서울시의 남북협력기금도 혹시 이런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았냐,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졸속으로 추진된 대규모 사업비 운영이 적절했는지, 부적절하게 쓰인 곳은 없는지 제대로 점검해야 됩니다.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먼저 첫 번째 질문, 대북 코인 사업 연루 정황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도 최근까지 알고 있지 못하다가 최근에 법사위 국정감사 경위가 보도됨으로써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북 코인 사업 관련해서 전임 시장님 시절에 서울시가 어느 선에서 연루돼 있었는지 여부를 아직까지는 사실관계를 확인은 못했습니다. 보고받고 있기로는 실무부서 차원에서는 대북 코인과 관련해서 접촉한 사항은 없다고 아직까지는 보고가 있었고요. 향후에 상황을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수사 요청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협력기금도 아까 수치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5년간의 집행액은 242억 원인데 그 직전 5년간은 15억으로서 말씀하신 대로 한 15배 정도 넘게 집행된 게 사실이고요. 추측해 보건대는 당시에 판문점 선언 등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통일 기반 조성 사업을 확대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인도적 사업 정도의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미사일과 핵 사용 위협으로 돌아오는 등 실효성이 없는 그런 예산 집행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감사위원회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